안녕하세요, 보컴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게임을 뛰어봤습니다. 메카니스 팀의 산악 필드를 소개합니다. 메카니스 팀의 산악 필드는 산악 체험장이 있는 필드이며 산지에서 다양한 언패물과 풀스피 어우러져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필드입니다. 오늘 사용 장비는 NCT4의 TK-104 모델입니다. 풀스티로 제작된 모델이라 매우 뛰어난 리얼리티와 내구도를 부여한 모델이며 기본적인 성능 또한 준수한 물건입니다. 추가적인 옵션으로 제니트 레일을 장착해 주었으며 이오텍 레플리카를 옵틱으로 사용하여 게임을 뛰었습니다. 게임 준비! 5, 4, 3, 2, 1, 게임 시작! 첫 번째 게임은 필드 외곽 가까이 돌아 계곡 쪽에서 오는 적을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진입하는 적을 한 명 잡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적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옆에서 천천히 다가온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방금은 너무 다음 게임은 풀스피로 돌아가 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전멸 뚫고 온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중앙 언패물 쪽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아이씨, 뭐야 이게. 적에게 포위당하여 전사하였습니다. 전사! 다음 게임은 시작지점 근처에서 적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나가 적이 다가오는 것을 한번 견제 뒤 다시 뒤로 빠졌습니다. 외곽 쪽을 가까이 느끼고 적군에 온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또다시 계곡 쪽으로 갔습니다.
씨 이거 잡기 힘든데 그러면 저 일단 1차 언풀까지 가볼게요.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언풀까지만 다가오는 적을 한 명 잡고 팀원들이 어느 정도 전선을 돌파하여 빠르게 적진으로 돌입하였습니다. 적을 모두 잡으면서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풀스프로 빠르게 적진을 향해 접근하였습니다. 피즈! 필드의 저지대로 적진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적을 뒤로 공격하던 중 적에게 당하여 전사하였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다음 게임 시작 지점 근처 고지대 쪽에서 적이 오는 것을 견제하였습니다. 고개를 내밀 수가 없는데 적에게 포위당하면서 전사당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중심부의 연패물에서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후속을 뚫고 들어온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우라! 다음 게임도 언패물 쪽에서 적들이 오는 것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장난! 원킬 나이스! 밑에! 전사! 계곡을 뚫고 다가온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전사! 다음 게임은 조금 더 전진하여 중심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비타명! 전사! 적들과 교전 중 계곡 쪽에 숨어있던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전사!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